네, 시청자 여러분, 부산 동래구로 왔습니다. 동래에 서지영 후보입니다. 아주 젊은 여성 후보인데요. 동네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이번에 출전했습니다. 네, 동네 서지영 후보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 동네입니다. 부산 동네 서지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뭐 인연이 오래됐지만 우리 고성우 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정식으로 전화 인터뷰는 한번 했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인사 말씀 좀 부탁할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 서지영입니다. 동네가 키운 준비된 일꾼 저 서지영에게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서지영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되면 동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 저는 동네는 조선시대부터 명품 교육특구였습니다. 향교가 있고 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가 명품 교육특구로서의 명성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가 이제 동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했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미래 과학교육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동네는 진짜 옛날 동네성이 동네라 가지고 지금 우리 서지영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완전히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교육특구가 어떤 건지 잘 상이 잘 안 잡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금강공원 밑에 동네에는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금강공원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또 요즘에는 AR이나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곳을 어린이 과학관으로 바꾸려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첨단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해서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는 변화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꽤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신데요. 어린이 과학관에 또 어린이 과학 도서관을 또 집어넣어서 저 어린이들이 풍부하게 컨텐츠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IT나 AI 기술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부산에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SWAI 거점 센터를 우리 동래구에 유치를 해서 또 청소년들이 그러한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즘은 그 이를테면은 저 경기도 양평군 있잖아요. 거기에 군립미술관 있어요. 거기가 어린이 미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미술관으로 특화시켰어요. 1년에 10만 명 이상의 애들이 와요. 그 경기도 양평에. 또 예전부터 저 창경원 옆에 과학 그 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과학관이 있죠. 그리고 과학관 있죠. 거기에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이 가요. 엄청나게 많이 관람 가요. 전시.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어린이들로 특화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다 아름아름으로 전국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동네를 지금 우리 서재영 후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들이 모이는 그런 미래 교육 특구로 발전시킨다면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들 키워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마지막 호소하고 다니실 텐데 네네. 우리 서지영 후보는 동네 유권자들한테 어떤 말씀으로 호소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냥 낙하산 후보도 아니고 네. 누가 뭐 내려 꽂은 후보도 아닙니다. 저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3자 경선, 양자 경선까지 돌파해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 부채도 없고 네. 또 저는 개파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동네의 당협의 책임 당원들과 동네 시민들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73년생 한동훈 위원장과 예. 75년생 서지영이 함께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에 필요하면 개혁을 위해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75년생이면 아직 40대네요? 네, 아직 40대입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저 젊어요? 네. 아니, 김희정 후보랑? 김희정 후보님은 제 4년 선배님이시고요. 아, 그래. 예, 예. 김희정 후보 벌써 5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장혜찬 후보가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 국민의힘의 부산 후보 중에서 막내가 되었습니다. 아하, 예. 네, 나이 50을 앞두고 막내가 된 기분도 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부산 고향인 거 아시죠? 근데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되게 좀 연륜이 깊다고 좋게도 표현을 하지만 예, 좀 그래요. 그런데 이번 후보 출전한 면면을 보면 상당히 많이 젊어졌어요. 예, 그 점이 우리 부산 발전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유권자들은 우리 서지영 후보한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 저를 만나시면 아 젊다. 아 젊다. 예쁘다는 얘기도 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니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왜 박수를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그 정치권에서 23년 동안 일했는데 네. 제 고향 동네 오니까 예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기를 싫습니다. 아, 네. 예. 너무 그 이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젊고 패기 있고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높이 사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여의도 중앙당에서 쭉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당뇨 출신들이 그 비례대표로는 이제 더러 정계 입문을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점에서는 좀 운도 따랐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부산 동네 출신이라는 게 저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또 동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제 고향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향의 대선배님들께서 너무나 뜨겁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또 믿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학연에 기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만큼 울타리가 있고 기반이 있다는 것이 저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저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저한테 서지영 부탁한 전화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지영 후보가 네트워크가 엄청 넓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중앙 정치하면서 이렇게 신뢰가 깊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서지영 후보를 꼭 부탁한다 그러는데 너 어떻게 서지영 아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한참 한보따리가 있더라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서지영 후보가, 국회에 진출을 하면, 그런 네트워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선이지만 재선 삼선 같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이 동네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고 자부심이 막 넘치시네. 네, 그렇습니다. 동네가 그렇게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산을 대표하는 곳이었고 네. 부산 이전에 동네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곳에서 제가 성장했고 자랐다는 것이 저의 무기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어디에서도 한 번도 속된 말로 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고향 동네가 든든하게 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 보통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지역 명문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정치가 이루어질 때 부산은 어쨌든 경고하고 부고가 싸운다 그랬어. 근데 동래고 출신들은 절대 안 지더라고. 네, 그렇죠. 에? 우린 동네야 그러고 다니더라고. 동래고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정발장군도 동래성에서 전사하셨나? 정발장군이 아닌 걸로 알고. 아, 그래 그럼 누구지? 동래성에서. 동래성에 전사한 송상현군. 송상현군. 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송상현 저 광장이 시청 앞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송상현 장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왜 그분은 시청 앞에 연제구에 있대? 아, 동네로 안 오시고. 그렇듯이 부산 전체가 동네였기 때문에. 아, 부산 전체가 동네여 가지고. 사실상 부산 동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부사였던 거죠. 맞아 맞아. 예. 그 당시에는 동래성이라 그랬지. 예, 예. 부산성은 그냥 네. 부산 는 작은 어촌이었대요.
그래서 예, 동네가 예, 부산이었기 때문에 뭐 곳곳에 이제 우리 동네에 선조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국회 가시면 무슨 일 하시려고요? 저는 일단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과학교육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또 기획과 교육위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방위에서 또 과학기술을 우리 동네가 좀 더 많이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잘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과방위가 생각입니다. 더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거기 그거는... 방송통신도 하거든. 싸워야 될 수 선수들이 필요해 거기. 네. 네, 잘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서재영 후보 그쪽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그 방송통신도 막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서재영 후보가 뭐 워낙 중앙정치에서도 오랫동안 단련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 진출하면 뭐 화장실 어디냐고 찾고 다닐 일은 없고. 예, 저 사실은 저 제가 지금 김해갑 박성호 후보 만나고 연제의 김희정 후보 만나고 일로 지금 왔는데요. 두 지역 다 지금 정말 막 피말리는 막판 혼전 중이라서 우선 후보들하고 여유있게 웃으면서 대담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네로 오니까 서재영 후보랑 대담하면서 좀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저는 근데 초긴장 상태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장이 풀린 걸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네. 편혁이들이 벌써 네. 여유가 있으시잖아. 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고 직전까지로 핏대 높이면서 열쇠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이거 귀엽게 입으셨네. 아, 그래도 제가 대선 때 홍보국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홍보를 네, 책임진 그렇습니다. 사람. 네, 그래서 당시에 AI 윤석열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예, AI 윤석열을 탄생시키면서 저도 보람이 굉장히 컸고 선거사에 유례없는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 저의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홍보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예,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AI 윤석열이 좀 귀엽게 다가왔거든. 네, 아주 좀 혁신적이었고 예, 새로운 모습이었죠. 그래요. 자, 우리 동네입니다. 부산 동네 서지영 후보입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동네가 키운 준비된 후보 서지영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공천 경쟁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된 서지영은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서지영에게 동네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죠? 저기 네네. 보니까 네. 동네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이 있다. 네. 조금 전에 했고 네. 당정청에서 다진 네트워크로 네. 초선이지만 재선 3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선 3선 역할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해서 제가. 예.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서지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동네 서지영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